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사적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적연금 수익률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사적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사적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보장하는 그 비중이 자꾸 커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사적연금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분야이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 같은 경우에 개인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대략 6% 정도 전후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DC형이라고 그러면은 퇴직연금 중에서도 자기가 가입자가 혹은 근로자가 이제 운영을 해서 자기가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운용 수익에 따라 자신의 퇴직급여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데, DC형은 연수익률이 테이블에 보시듯이요. 10년 동안 2.76%이고요. 5년 동안은 연수익률이 2.36%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외의 퇴직연금 수익률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만일 30년 동안에 6%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1천만 원이 약 5,7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7%로 운용을 한다 그러면은 1천만 원이 2,2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자꾸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 수익률이 해외에 비해서 낮은 것, 도대체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테이블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 상품일 경우에 5년 수익률이 한 5.8% 정도이고요. 10년 동안에 연평균 수익률이 한 4.4% 정도 됩니다. 원리금 보장일 때 보면은 5년 수익률이 1.5%. 그때 이제 금리가 지금처럼 갑자기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계속 저금리였으니까 1.5%이고요. 10년 동안 해도 원리금 보장 수익률은 연평균 2.35%입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DC에서 가입자들이 보면은 원리금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대략 80% 정도 되고, 실적 상품을 보유하는 비중이 대략 20%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을 해서 구해보면은 결국 가중평균 수익률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실적 상품의 수익률이 특별히 낮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결국 문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과하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는 것, 결국 자산 배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역시 이제 4년 동안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4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2.79%입니다. 기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의 펀드는 이제 투자 상품이라 할수 있고, 생보, 손보, 신탁은 거의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펀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0년, 2019년 이렇게 쭉 수익률이 뭐 10%, 17% 이렇게도 나다가 2018년에는 또 마이너스 13%도 났습니다. 4년 동안 평균을 해보니까 6.84%가 나옵니다. 다른 원리금 상품, 생보, 손보, 신탁 같은 경우에 보면은 4년 동안 이것들을 이제 가중평균하게 되면은 전체 수익률이 2.79%, 약 2.8% 정도 나오죠. 거의 퇴직연금 DC형하고 수익률이 비슷합니다. 이건 역시 보시면은 펀드라는 것이 투자 상품인데요.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상품 쪽에서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자산 배분의 문제입니다. 결국 생보, 손보, 신탁 이런 쪽의 상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수익률이 한 2.79%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역시 이제 자산 배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우친 자산 배분이 되었을까 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안전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다 택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별로 있는데, 은행, 이제 증권사 이렇게 권역을 본다면은 이 권역에서 마케팅 파워가 강한 쪽이 상품을 가져가면서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것이 가입자들의 자산 배분을 치우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설을 볼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권역별 보험
은행, 증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을 살펴보면요. 퇴직연금의 권역별 비중을 볼 때 DB형은 그냥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DB형에서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자신들의 평균 임금 상승률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용 수익률이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바로 그 적립금에 직결될 수 있는 DC하고 IRP 이 두 가지를 추출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비중이 64.7%로 거의 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퇴직연금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 관계로 기업하고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요. 퇴직연금 시장 중에서도 DC와 IRP, 은행이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C가 또 이제 IRP로도 연결되니까요. 왜냐하면 직장을 옮길 때는 IRP로 옮기게 되는데 보통 주로 자기가 DC형을 가입하는 곳에서 IRP를 개설해서 옮기기 때문에요. 그것도 자동적으로 이제 그렇게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파이 그래프에서 잘 보실 수 있듯이 이 중에 이제 생보, 손보 같은 경우도 원리금 보장을 많이 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투자 상품을 택하는 곳은 거의 한 20% 가량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금저축을 살펴보겠는데요. 연금저축을 우리가 이제 전체 개인연금은 보면은 크게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이걸 세제 적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세제 비적격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모두 개인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연금저축만의 비중, 그리고 세제 비적격도 포함한 전체 개인연금 시장에서의 권역별 비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만을 뽑아서 볼 때는요, 보험권의 비중이 70%를 차지합니다. DC와 IRP에서 은행이 한 65%를 차지했는데요. 거의 비슷한 비중이죠. 이 정도 같으면 과점적을 벗어나서 거의 독과점적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세제 비적격까지 포함한 전체 개인연금 시장에서의 보험의 비중은 무려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시장에는 압도적으로 보험권의 비중이 높은 것이죠. 생보사,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산 운용을 하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저축형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팔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파는 보험의 비중이 연금저축시장 그리고 개인연금시장에는 압도적으로 높게 되는데 왜 높을까 부분입니다. 근데 생보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계열하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마케팅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 속해 있는 근로자들도 자동적으로 자기가 친숙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조직의 이제 판매는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이제 FP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케팅 파워가 앉아서 파는 증권사나 이런 게 비해서는 훨씬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줘서 거의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의 연금 시장은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50년 동안 증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금은 철저하게 투자 상품으로 자산 축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고유 상품인 은행과 보험사가 연금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연금 시장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두 번째, 퇴직연금에서 DC형이야말로 은퇴할 때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산 증식을 해야 할 DC형 같은 경우에 원리금 보장 상품의 최강자인 은행이 이 부분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원리금 보장 상품 쪽에 자산 배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권역별 과점적 지배력에 따른 자산 배분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것. 이걸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자산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기업과의 관계망 혹은 계열사에 관련된 어떤 판매력, 이걸로부터 시작된 연금시장 지배력이 가입자의 수익률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사적 연금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려고 몇 년의 노력 끝에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은 원래
원리금 보장 상품이 안 들어갑니다. 디폴트 옵션은 대부분 투자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 동안에 정말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한 것이 결국 뭐냐면은 결국 또 디폴트 옵션 상품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비해서는 그 효과가 크게 이제 반감되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면서 결국 원리금 보장 상품을 거기에 이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연금 시장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이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금융기관의 어떤 권력별 지배력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직접 못 느끼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입자들의 개인들의 자산 배분으로 다 연결이 되고요. 이것들이 비효율적 자산 배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금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합형 기금형입니다. 여러 회사들이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똑같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국민연금이 운용을 하듯이. 그러나 이제 기금형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기금형 중에서 수익률이 좋은 곳이 있으면은 가입자들이 그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독과점적 시장의 경쟁자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과점적 시장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게 될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 유력한 대안이 기금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독과점적 위치를 가진 금융기관 스스로가 피듀셔리 듀티를 가지고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피듀셔리 듀티라는 것은 일종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남의 돈이지만은 자기 돈처럼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자기의 상품인 예금이나 GIC라고 그러죠. 이런 상품을 무조건 넣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그런 자산 배분이 되게 상품을 선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금 보장 상품. 예를 들어 은행의 고객이나 보험의 고객은 좀 안전한 것을 원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을 못 따라하기 때문에요. 안전하지 못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장기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택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안전한 자산은 어느 정도 동적인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투자 상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투자 상품으로 이루어진 동적인 자산 배분이 되는 것이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이것이 퇴직연금 401k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번에 TDF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집어넣긴 했지만은 원리금 보장 상품 대신에 이 TDF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해서 비록 은행이나 보험권의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나 연금저축을 이제 운용 관리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쪽에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차라리 다른 투자 상품이 복잡하면은 심플하게 되어 있는 이 TDF의 비중을 좀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들의 피듀셔리 듀티를 이렇게 실천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